확인 끝나시면 열쇠는 사무실에 맡겨주세요. 죄송합니다. 깜빡해서. 어? 어제 잡혀가지 않았어요? 어떻게 아세요? 제가 전화했으니까 알죠. 아, 검사님이 오일승이 오거나 오일승 찾는 사람이 오면 몰래 꼭 알려달라고 했거든요. 아, 그래서 잡혀간 거구나. 범인 같은 거 아니라더니 진짜였구나. 속으로 좀 쫄았었는데. 네, 그럼. 혹시 휴대폰 주운 거 있으세요? 찾아보세요. 네. 어떻게 생긴 건데? 이거랑 똑같이. 이거 어디서 주웠어요? 이거 형사님이 어제 뒤졌던 컨테이너 박스에서요. 가져가도 돼요? 뭐 주인이시면요. 아니면요? 못 가져가죠. 이런 거 가져가면 절도인가 그렇지 않아요? 증거면요? 작성하세요. 근데 이게 안 켜지네요? 충전을 하셔야죠. 해드려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배터리 많은데요? 마저 켜주세요. 안 되는데요. 락 걸려있어요. 락?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긴요. 경찰들이 풀면 되죠. 해킹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? 아, 해킹. 죄송합니다. 다신 이런 일 없도록. 다시? 뭘 다시? 지금 우리 몽땅 다 아웃된 거 몰라요? 죄송합니다. 무능해, 무능해. 지금 두 분들 덕에 내 손발 다 꽁꽁 묶인 거 알아요? 소장님이 아예 문도 안 열어주신다고요. 이제 정혜원도 아니고 외곽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쩌려고 이래요? 돈, 장비, 정보 다 모자랄 게 뻔한데 무능하기까지 하면 같이 죽자는 겁니까?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. 원장님께 누가 안 되게 극비리 움직여서. 지금 이광호 소장님 말을 거역하자는 겁니까? 내 평생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일 개판 쳐놓고 나더러 항명까지 하라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